안녕하세요. 성남시 하대운동에 위치한 전진타이어를 운영하는 대표 김정국입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시작한지는 한 올해 9년 차고요. 처음엔 타이어로 시작했다가 정비하고 수입차까지 관련돼 있는 정비업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층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젊은 층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고객층이 폭넓게 있고요. 타이어도 여러 업체 거를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타이어를 다 낄 수 있나요? 네, 모든 타이어가 다 있습니다. 제 차가 지금 카니발, 뉴 카니발인데 지금 그 연예인을 비롯해서 전국에 뉴 카니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뉴카니발에 대해서 그 타이어를 추천한다 하면 지금 제가 끼는 타이어가 제일 괜찮은가요? 지금 껴드린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서 제일 고급형으로 나오는 타이어고요. 이거는 내수보다 수출 쪽으로 많이 나가는 타이어라 아무래도 질이나 승차감이 일반 타이어보다는 더 높고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엔진 오일을 일반 오일과 합성 오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 제 차에게는 지금 합성 오일을 지금 넣고 있는데 합성 오일을 넣으니까 잡음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키로수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엔진 오일은 일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광유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5,000에서 7,000km 정도 타라고 권유는 하지만 일반 합성 오일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합성도 뭐 100%짜리가 있고 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은 여러 업체에서 수많은 게 나오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넣어드린 합성 오일은 독일에서 직수입한 100%의 그 합성으로 오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한 만 키로에서 만 오천 키로 정도 운행하시고 교환 주기를 하시면 엔진에도 큰 무리가 안 가고 원활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 오일은 몇 킬로 정도에 가나요? 보통 5만에서 6만 킬로 권장하고요. 그 전에 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미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오일을 잘 갈아주시면 그만큼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미션 오일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인가요?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국내 내수용 차는 1단에서 보통 한 7단까지 정도에 서 나오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7단에서 10단까지 나오는 거에 따라 합성 오일도 다릅니다. 제 차가 지금 4만 5천 정도 탔는데 브레이크 다이닝은 몇 킬로 정도에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전 라이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만에서 5만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갈 때 됐네요. 네, 뒷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6만에서 7만이긴 해도 같이 훨씬 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는 같이 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조금 더 타신다고 해서 탈 수는 있지만 나중에 디스크 손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이어 갈때그 얼라인먼트를 봤는데 얼라인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판마모를 먹거나 그다음에 한쪽으로 쏠리는 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오래 탈수 있는 것들도 얼라인먼트 문제로 인해서 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캠버 캐스트 토우라는 이세 가지 저기를 다 봐주셔야만 정말 완성된 얼라인먼트를 볼수 있는 겁니다. 보통 시중에서 카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거의 토우 조종만 하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라인먼트 그 보는 기계가 무척 비싸다고 들었는데, 얼라인먼트를 보여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타이어 교체할 때? 운전 습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다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하기,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평마모를 먹거나 아니면 핸들이 쏠리거나 그러면 정상적인 운행하는 패턴 키로수보다 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권장하는 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타이어하고 무관하게 봐주시는 게더 좋고 또 타이어도 오래 쓸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얼라인먼트를 보지 않으면 이 편마모가 생겨서 타이어를 한쪽을 가려야 되는 상황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얼라인먼트 보는 게 상당한 그 중요한 역할을 영향이 하는 거네요. 있죠. 그리고 캠버, 캐스트, 토우 세 가지 쪽으로 나눠서 봐주셔야 되는 게 맞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토우 조종만 보통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거는 얼라인먼트를 봤다라고 볼수 없는 아, 거고요. 토우만 보는 경우가 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4개 갈면 서비스 이런 분들 많은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비용 일부 내시면 캠버, 캐스트, 토우까지는 다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차이점이 있었네. 맞습니다. 소비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얼라인먼트를 올리면 보통 최소 2, 30분 이상은 봐야 되는데 보통 10분, 15분 이내에 끝내는 업체는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그 타이어를 갈면서 제 차에게 이 서비스를 이렇게 엔진오일 갈기 전에 지금 그 앞에 있는 까만 통 이게 뭔가요? 아, 요거는 엔진 브러싱 하는 물건이고요. 오일? 오일, 엔진 오일 안에다가 빼기 전에 한 통을 넣어준 다음에 공회전을 15분, 20분을 시켜준 다음에 엔진 오일을 빼면 내부에 있는 찍은 때라든지 일반 붙어있는 벽, 내부에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는 모든 오일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브러싱입니다. 그 브러싱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럼 엔진오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액만 추가를 해서 2, 30분 정도 공회전 시켜서 네. 다시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빼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 녹여서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건 어느 정도 키로수에 가려지나요? 아, 요거는 보통 주기로 따지면 뭐, 한두 번 정도 엔진오일 갈때 정도에 끼시면, 해주면 굉장히 원활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서울역 킬로? 갈 때는 한 2만 킬로 그렇죠. 정도에서 한 맞습니다. 번씩.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보통 내 차에 어떠한 운동을 위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신차 때부터 2만 킬로 한 번씩. 2만 킬로 내지 3만 킬로 사이에 한 통씩만 넣어주시면 정말 엔진도 힘도 좋고 연비도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를 완전 해주는 거네요, 네, 찌꺼기? 네, 이거 엔진오일 뺄때 보면 100% 이건 볼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네, 싹 나옵니다. 덩어리째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래된 차도 교체해도 괜찮은 거예요? 좋죠. 그분들은 더 주기가 짧으면 더 좋겠죠. 아, 오래된 차들은? 네. 주기가 뭐 3만이 아닌 뭐 2만 2만 킬로. 킬로라든지 아니면 엔진 오일 갈 때마다 한 3회 정도만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깨끗하고 또 안에 엔진, 일단 엔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건 본인들이
차주님들이 본인 느낍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경회에다가 넣어서 그 엔진 청소한다는 건 뭐예요? 아, 그거는 엔진, 이제 요거는 엔진 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인젝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엔진, 연료, 연료 계통의 분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넣는 거고, 만약에 다섯 개의 구멍에서 연료가 분사가 돼야 되는데, 뭔가 막혀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료도 많이 먹고, 예, 연비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분사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녹여서 저기 배기로 내어 보내는 겁니다. 저 기름을 넣을 때 넣는 그 제품은. 그럼 그것은 뭐 몇 킬로에 한? 그것도 보통 주기가 한 3만 킬로 정도 보시면 됩니다. 3만 킬로 한 번씩?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제 차 그 타이어 갈면서 BMW 차도 들어오고 벤츠도 들어오는데 그 수입차들은 뭐 타이어 때문에 오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오나요? 타이어 제품이 고인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인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업체는 21인치까지는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수입차 합성 오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소모품 내지 일반 정비도 다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센터 AS가 끝나는 분들은 업체를 찾아서 다니는데 저희 업체로 보통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면 뭐 수입차도 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꿈이 있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는 조금 더 나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타이어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로 해서 저희 업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밑에 들어가 있어. 빼는 중이고요. 필터에서는 아까 블러싱한 부분에 있어서 덩어리째로 다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새카마죠? 주기는 한 15,000km 정도 타신 건데 요번에 블러싱하고 타시면은 아마 많이 좋고 승차감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해주시면 좋죠. 그만큼 차도 덜 물이 가고 엔진이 일단 건강하면 나머지 부분도 미션 부분도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션 오일도 종류가 많으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급형으로 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세 가지 정도 되고요. 보통 1단에서 6단짜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 합성이 7단에서 10단 수입차 걸로 해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죠. 지금 빼는 부분은 밑에 필터가 요 파니발 외에 요즘에 나오는 신형차들은 다 밑에 붙어 있습니다. 필터 자체가 위에가 아닌 밑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고무링 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겉에 들어가 있는 고무링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껴주셔야만 나중에 오일도 안 새고 요거 하나로 인해서 차가 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필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밖에 보면 이제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 빼주세요. 네, 끼고 요거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업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저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무인지라 얘도 열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갈아주시는 게, 새 걸로 예, 교체하는 게. 무조건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요게 이제 엔진 필터. 요렇게 종이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 거는 다 깡통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필터 종이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신형차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모품 하나로 인해서 차가 정말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참 되게 신중하고 집중해서 갈아주는 것도 운전자가 챙겨가네. 아니죠. 엔진오일 가는 서비스 업체에서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오일만 갈게 아니고. 나사가 어긋나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 네, 거 많이 수리 있습니다. 시키는 거야? 예, 요것도 새 걸로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나사를? 네. 그냥 기존 거를 그냥 쓰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새 걸로 갈아주는 게 맞습니다. 오일을 뺄때 흘러서 나온 부분을 세척하는 부분입니다. 카브레이터로 깨끗하게 날려주면 밑에 오일 떨어졌던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오일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거는 독일에서 직접 직수입한 독일 원정, 독일에서 바로 들어온 엔진오일이고요. 엔진오일 100%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 킬로, 만 오천 킬로까지 충분히 탈수 있고요. 그리고 엔진 내부에 있는 커팅까지 채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오일입니다. 7개 7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네. 아, 이 제품은 엔진 코팅제고요. 아까 블러싱하고 안에 있는 찌그대를 다뺀 다음에 새 오일을 넣고 엔진에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 보여줄 수 있지? 이게 보면은 약간 끈적임이 굉장히 지금 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아, 엔진
그러니까 얘 액체 자체가 물이 아닌 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팅이 잘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오일이랑 브러쉬랑 다 끝난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일단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